네, 이어서 증권사에서는 오늘 오전에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지난주 월요일에 DB 하이텍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보니까 일주일 주가 흐름이 6만 1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 파운드리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이 부족 사태를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언급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투자 전략은 유효할까요?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지난주의 특징은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이고요. 상반기 내내 힘들게 가던 세트업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특히 DDR5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대규모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비메모리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실제 심택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관심주로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심택이 굉장히 아웃퍼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DDR5로 전환되는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세트업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DDR5 관련된 심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비쿠 전자, ISC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DB하이텍은 파렌치 파운드리의 쇼티지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가동률이 100% 계속적으로 유지가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격이 10에서 15% 다시 올라가면서 실적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1000억 정도까지 지금 트라이가 가능할 것을 보고 있고요. 감가상각비가 1260억에서 840억대로 감가상각비가 내년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약 5천억에 육박합니다. 시가총액이 3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극심한 저평가고에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언급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